그리고 또 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하지. 그 앙산 해적선사하고 삼성 해연선사 서로 문답 내용이요. 천년 전 스님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 그라. 그 앙산 해적선사가 나이가 좀 많았던가 봐. 삼성 해연선사한테 자네 이름이 뭔가? 저 해적입니다. 그건 내 이름 아이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 이름은 해연입니다. 허허허 하고 에?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영리한 사람 얼른 알 거예요. 이 앙산 해적선사가 삼성 해연선사한테 너 이름은 뭐냐? 그러면 해연입니다. 이래야 될 것을 묻는 사람 이름을 댄 거예요. 저 해적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내 이름 아이가?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이름은 해연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 이름이라고 그것만 고집하고 내 몸뚱이를 하는데 분별이 없잖아. 네 나라니 내 나라니 너니 나니 이 분별이 다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삶의 착 죽음에 두려움도 없고 민주니 공산이도 없고 이 지구라는 한 생명체가 전부 내 모습이야. 적어도 우주는 나를 그렇게 생각 못해도 그거 갖고 서로 싸우면 이름 못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느냐 그라. 멋있지?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도 전부가 보이는 건 내 모습이요 들리는 건 내 소리고. 그래서 요새 내가 그 왜 바깥에 내가 병들고 가난해서 좋은 점 있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서 나쁜 점도 있더라니까. 똑같아 반반이요. 병이 들고 가난하고 그러면은 이 소아인 나는 괴로운데 대아인 나는 나를 괴롭게 안 해. 동정할지언정. 근데 내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면 소아인 나는 좋은데 대아인 나가 시기하고 모략하고 또 의지하고 그리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져도 두려워 생각에 반반이니까. 에? 그래서 그걸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돼. 옆에 사람이 어려우면은 저 사람 나도 어렵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넉넉하면 나도 같이 넉넉해 상대방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요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프다고 그냥 문 걸어지 않거나 얼마나 좋은지. 아, 참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 법회도 얼마나 법회도 이제 내 안 해야 되겠다 작정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또 그러니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라. 그냥 싹 놔버리면 그냥 얼마나 세상이 편해. 너무 그냥 짐을 많이 지다가 보니까 놔버리니까 이렇게 좋아. 근데 계속 놓으면 안 되겠지. 밥값은 해야 되겠지. 에? 그리고 또 이제 불사도 한다고 이제 이 불사, 진짜 불사가 우리가 깨친 불사 아니여. 포교 불사, 또 이 가람수화 불사인데 이 좋은 이 성기에 살면서 우리가 그냥 내가 그 할 일 없이 그냥 복수욕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만 거의 잠을 안 옵니다. 잠은 안 자는데 오늘 그 우리 신도님 보니 저는 일당백이라고 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밝은 사회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되리라 보고 부처님의 행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그 보현보살의 행을 여러분이 해 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옥 내가 이 푸념을 하다 보면 이 보살들이 내 위에서 나를 걱정해요. 아이고 스님 뭐라고 불편하시냐 그라. 누가 어떤 놈이 고약하고 그냥 그것도 나보다 나은 사람 내가 좀 비판하고만 나도 그냥 아니 나도 나는 그저 하나님과 부처님이 죄가 제일 많다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부처님 나보다 좀 나으니까 그러지 나보다 못하면 내가 그런 소리 안 하고만. 하나님이 죄가 제일 무슨 죄가 제일 많느냐. 내가 이제 도에서 공무원들 모아놓고 법문한 내용이요. 천지 창조한 제가 잘못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창조해놓은 그런 거예요. 에? 늙지도 않고 병도 않고 죽지도 않겠으면 우리가 이 고통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럼 또 하나님만 비방하면 기독교인이 싫어할 것 같아서 부처님 죄가 많다. 깨치려면 다 같이 깨치지 왜 혼자 깨치냐. 그래놓고 우리가 한번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맨날 텔레비만 틀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비행만 파재 끼면 이 지구상에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동서고금에 똥 묻은 게 아니라 제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지 발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래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좋은 일을 못할 텐데 할 일 없이 그런 것만 하고 있다.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끝이 없다. 이런 그 악순환은
얼마나 살다 갈라고.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서로 존중해주고. 아, 이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알고 보면 자기 발등 찍는 일이야. 여러분 아들, 딸을 가르칠 때도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얘기하고, 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에? 서로 칭찬해주고, 말을 하려면 아예 그 소리도 안 하려고 하면 몰라. 하루는 반은 공부하고 반은 포교하고. 3등분 했으면 좋겠어. 3분의 1은 자기 찾는 공부, 3분의 1은 이제 나밖에 나, 에? 세상살이 하고, 또 3분의 1은 우리가 이제 그마저도 다 놔버리고, 우리가 그 찾는 것 마저도 다 놔버리고 한번 고요히 정자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한번 차도 한번 음미해 보자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이번에 선방에서 공부한 우리 스님들은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어. 이제 해제 때까지 내가 지켜볼 일인데 아예 뭐 청구한 것이 없어. 그것 보면 공부한 거예요. 공부가 안 되니까 먹을 거 청구하고 이거 언제 먹을 사이 있냔 말이야. 잠자고 먹고 그런 거 다 떨어져야 된다니까. 욕심도 나라는 생각까지도 돈망생사 생사까지도 다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이 사바의 주인 아니냐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한 사람한테 이 공양 올리면 그 공덕이 한량 없다고 그래. 대중고양도 공부한 사람한테도 올릴 줄도 알고. 그런 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시도록 차든지 큰 스님이 돼서 부처님이 돼가지고 간 곳마디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님의 사도로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도 뒷바라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집에 가서도 항상 그 주인의식을 갖고 부처님이라는 생각 갖고 오늘 여기 오신 그 글을 얼마나 많이 정성들을 했더라고. 어떤 보살인고 근데 오늘 또 왔어. 얼굴 보니 아주 좋더란 말이요. 편안하게 보인데 걱정을 해. 걱정할 것을 해야지. 부처님이 속에 와 있다는 거요. 아, 부처님이 속에만 있는가? 온 우주 가득 차 있지. 뭘 걱정해? 이제 걱정 싹 놔버리세요. 막 내한테 한마디 듣고 그냥 속이 시원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놔버려. 본래 괴롭거든 없다 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도 능력이 없거든 그냥 그것도 싹 비인 것이 제일이야. 제법 개공이야. 모든 법은 다 본래 일체가 다 공에 있는 거예요. 이 공한 이체만 알아도 고통과 즐거움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하거라. 사람들이 뭐 즐거운 것은 좋은 줄 알지만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양변을 뛰어넘어라 하거라. 넘기 위해서는 다 놔버려. 그래서 화두 하나만 뜩 줄게 들고 아침 저녁으로 선정을 지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자기 화두 그걸 혹시 풀이 하려고 말고 알 수 없는 생각을 돌이켜보고 혹 이치적으로 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아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늘 수요반주 수요반주하면 성각정공이라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앞에 공안이치보다 낫다. 우리가 대사가 칼이라 크게 죽어야 크게 깨우치는 거예요. 화두를 들다가 놔버리면 그 힘은 대단한 거라. 그래서 크게 죽어라. 어떻게 죽어야 크게 죽느냐.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일어가 되고 몽중일어라 꿈속에도 일어가 되고 오매일어라 꿈도 없는 오는 깨어있을 때고 매는 거둘 때거든. 깨어있을 때나 혼침에 들어있을 때나 똑같아. 떨어지질 않아 그 화두가. 그 정도만 한번 가도록 끌고 가봐란 말이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관심일법이 총섭제행이로다. 마음을 관한 한 이치가 모든 행을 다 섭렵해. 어떻게 하면 지상 극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관심일법이 총섭쟁이니라. 마음을 관한 한 이치가 모든 걸 다 섭렵한다고 이 달마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바로 부처님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다. 그 선적 속에서 지혜가 생긴단 말이요. 오늘 막 이 기왕에 오셨으니까
실참을 해야지. 법문만 듣고 가버리지 말란 말이야.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그냥 슬렁슬렁하고 바깥에만 있어. 될 수 있으면 안에 들어야 돼. 가까 부처님 끝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